아, 안녕하세요. 대외협력실 왕인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0대에는 혈전으로 인해서 지금 작년 접종이 중단 보류가 되었고, 30대부터는 접종이 가능해서 저도 오늘 접종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저도 20대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나이상은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제 인증표가 출력되었으니까 접종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네. 이거. 선생님,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예. 접종은 4층 강당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접종 촬영 컨텐츠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제 인증표 다 적어왔습니다. 아, 네. 뭐부터 해야 돼요? 잠시만요. 네. 처음부터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걸 들고 가셔가지고 네. 한번 하시면 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먼저 에데롤로 가시면 돼요. 에데롤, 알겠습니다. 에데롤로 가랍니다. 에데롤로 이동하겠습니다. 에데롤, 에데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여기 아래, 네, 뭐 해야 되죠? 예, 지금은 한자 확인합니다. 네. 대상자인 거, 황현준 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번호표 74번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안내문입니다. 아, 네. 여기 네. 보시고, 요거 들고 링크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환자 확인했으니까 접종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접종실입니다. 접종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접종 받으시나요? 예. 아, 예. 접종하고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네. 일단 접수하는 곳입니다. 아, 접수하는 곳이요. 그리고 번호표를 했으면 저기 뒤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이고. 안녕하세요. 예, 자, 대기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대기실. 저희가 주사 맞는 곳. 저기가 주사 만드시는 분. 저기를 맞고 나서 이상 반응 관찰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많은 곳이에요? 네, 주사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아,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 아닙니다. 너무 좀 기계적이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네, 앞으로도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사업관리실장 최병진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주사를 맞으신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 전혀 느낌이 없어요. 뻐근한 것도 없고. 아주 편안한데요. 아, 그러면 이 주사를 직원들한테 계속 맞도록 권유를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같으면 전혀 느낌이 없기 때문에 맞으면 안 맞아도 똑같으니까 당연히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집에 가셔서 계속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이상 사업관리실 최병희 실장님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저 뒤에 건기현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건기현 선생님 오늘 주사 맞나요? 네, 주사 맞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조금 긴장한 표정이 능력한 것 같은데? 긴장은 하지만 맞는 이유가 있어서. 아, 무슨 맞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병원에 접종부서에 있다 보니까 내 가족들이 안전을 위해서 솔직히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가족들의 안전? 네. 병원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병원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먼저 우선은 가족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내가 이제 환자 접종부서에 있다 보니 내가 이제 안 걸려야지 가족도 안전하고 또 뭐 병원도 안전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꼭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가족이 우선인가요? 병원이 우선인가요? 둘 다 우선입니다. 뭔가 좀 대답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 네. 병원도 좋고 가족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네, 오늘 꼭 맞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준비 다 해놨습니다. 아무더라도 네. 약 먹고 캐치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팀의 공기현 위원 만나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순서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시는 저분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제 차례가 됩니다. 아, 긴장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이동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진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소감이요? 황현준입니다. 네. 오늘 먹어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방 주사 다른 게 맞은 적 있거나 알레르기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주사 맞고 가시고 네. 그래서 15분 괜찮은 게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읽어 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고 네. 15분 괜찮다고 할게요. 15분 관찰 고맙습니다. 네. 자,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다 벗어야 되죠? 아, 예. 제가 정장을 입어가지고 옷을 벗어야 돼서 접종 장소로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별도의 접종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상의 탈의하고 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사 많이 아파요? 안 아프게. 아,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주사 주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안 아프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맞습니다. 조금 더 오시겠어요? 아, 네. 네네. 힘 풀었습니다. 네, 따끔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단창고 붙여드릴게요. 네. 주사 부위는 문지르지 마시고. 네네. 단창고는 한 시간쯤 뒤에 떼셔도 괜찮습니다. 한 시간 뒤에 떼겠습니다. 네. 지금 11시 15분에 주사 맞으셔서. 네. 뒤에 15분 관찰 필요해서 10시 40분까지 경과 관찰하시고요. 네네. 이상 반응 안내문 읽어보시고 나가실 뒤에 신표 제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옷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는데 별로 뭐 그렇게 아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보통 주사 맞는 느낌. 자, 이렇게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관찰 구역으로 가서 15분 대기해서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에 다시 이제 복귀할 예정입니다. 네, 15분 관찰 구역. 15분 관찰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사 맞았나요? 네, 맞았어요. 잘합니다. 맞아요. 가족을 위해 맞으신 공기환 선생님. 영혼도 포함요. 자, 현재 시간 11시 41분. 네, 관찰 시간이 끝나서 복귀하겠습니다. 이상 반응 없었네요. 이제 접종 끝내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지표 내야 됩니까? 아, 기념으로 갖고 와야 되는 줄 알고. 지역도는 주셔야 되죠? 네, 안내문은 들고 오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예진표를 내야 되는데 들고 갈 뻔해버렸네요. 자, 이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체험 해보았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후로 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상황을 보고 다시 또 필요한 문제 있으면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6시 30분. 주사 맞은 지 7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약속의 8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특별한 증상 없습니다.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측정. 37도 0 조금 올랐습니다. 한 번 더. 37.1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 아프기를 바라봅니다.